지금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 그대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페코인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190원 구간에서 제가 절반 정도 입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페페코인도 물론 좋은 코인이지만 코인시장 시가총액 절반을 비트코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페페코인과 함께 볼 거고요. 지금 또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코인 담아두셔야지 크게 수익을 벌어 가실 수 있는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공포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포에 담아라. 하지만 떨어지는 칼등을 굳이 잡진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상승장은 내년 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렇게 상승하는 중에 잠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붙잡진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들어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다행인 점은 미국 달러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도 점진적으로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비트코인 가격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 거의 뭐 20%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하다가 쉬는 타이밍인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마무시하게 빠졌어요. 이쪽에 페페코인은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상승률이 높은 코인인데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주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페코인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꼭 함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페페코인이 이전에 있었던 기술적 반등과는 다르게 요번에 30% 가까이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세 반전의 그런 반등각이 잡혔지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60K 그리고 이쪽에 58K죠. 58K 그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페페코인도 아쉽지만 이쪽에 140층은 물론이고요. 이쪽에 100층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페페코인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비트코인의 저점, 그 다음 저점이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 요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시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늦으면은 뭐 7월달 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 저 김재민 트레이더가 무조건 수익 내게 만들어 드린다고 했었죠. 나는 요런 거 못 기다리겠다, 하루라도 빨리 10% 20% 수익 나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들어가도 수익 날 수 있는 AI 추천 코인인데요. AI가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시그널이 이렇게 뜨는 종목들 바로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비트,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2-3일 만에 20% 그리고 30% 정도 수익을 봤었고, 가장 최근으로는 온톨로지가스로 20% 정도 수익을 봤었습니다. 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호재가 있는 코인들, 최근 유입량이 증가한 코인들을 출연해서 상승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적고 수익률은 엄청 높습니다. 이쪽에 수익률이랑 수익률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높죠. 코인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 수익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코인 정보 공유 받는 거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단번에 크게 올라갈 코인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던 지난 4월장에도 40% 60%씩 수익 보셨고요. 이번 달 초, 그러니까 6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20% 30% 그리고 60%씩 수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설령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 진입하면 되시는 거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문자를 남겨주셔야 다음에 오를 코인들 딱 시그널 떴을 때 받아가시는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코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돈 되는 정보 받아보시고 진짜 오르는지 아닌지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6월달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큰 수익 벌어 가시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하루 만에 10배, 20배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어키티라는 사람이 복귀하자마자 이 게임스탑 민코인
이쪽에 3000%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이쪽에 로어키티 밈코인은 23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거나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보 빠른 사람들이 돈 벌어 가는 거거든요. 아, 차트 분석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의 필요가 없는 수준이고, 이렇게 뭐 누가 복귀했다, 누가 무슨 트윗을 올렸다, 이런 뉴스 하나로 두 배, 세 배는 기본이고 열 배 많게는 100배 그 이상도 상승하는 게 이쪽 밈코인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제가 이때 이후로 여러분들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로어키티가 다시금 언급을 받으면서 1600%, 그리고 그 이후로 또 600%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이쪽에 게임스탑 민코인도 이때 이후로 또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60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로어키티가 이런 우노카드를 보여주면서 의미심장한 트윗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또 우노라는 밈코인이 새롭게 상장이 되면서 하루 만에 4000%가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로 1000%씩 상승을 하면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로어키티가 이렇게 의미를 모를 그런 트윗을 올리면서 이번에 크게 올라갈 코인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덱스코인이 크게 상승한다는, 그런 녹색 불빛이 보여진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쪽을 보시면은 저점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고, 조만간 큰 상승 나와주면은 10%, 그 이상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빨리 받아보셔가지고 크게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크게 상승하기 전부터 담아두셨더라면은 벌써 3400% 가량 상승한 셈인데요. 여러분들이 100만원만 담아두셨 더라면 벌써 3천만 원 그 이상 벌어 가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이 상승하면 할수록 이 코인은 크게 상승할 예정인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종목을 공개 안 하는 이유는 유료방 업자들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돈 받고 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돈 되는 정보는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시는 거 아시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니까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여러분들 100배, 1000배를 넘어서 10000배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 어디까지 간다고요? 내년 2025년 말까지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 많이 벌어가셨으면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